안녕하세요. 다육맘이에요. 오늘 날씨 되게 흐덥지근하고 덥네요. 아, 얘가 저희 집 5층 탑인데, 이제 키운 지가 한 작년 여름에 데리고 왔거든요. 얘 얼마지? 2,500원? 3,000원인가? 근데, 데리고 올 때는 괜찮았는데, 분갈이 해주고서부터 좀뭐 하여튼 뭐잘안 크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잎도 지금 되게 말라 있고 그죠? 삐쩍 말라 있잖아요. 물을 줘도 삐쩍 말라 있고 뭐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살짝 이걸 들어봤더니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뿌리가 이 흙속으로 이게 이제 활착이 이제 속으로 이제 얘가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안 내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만 있었던 거예요. 아이고, 이거 분갈이 다시 해줘야 되겠네. 여기가 뭐가 하얘가지고 하얀 게 보이길래 제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. 즉, 뭐 저기는 이게 그러니까 얘가 크지를 않고 맨날 똑같이 이 모습이에요, 항상. 이게 통통해야 되는데 잎이 항상 말라 있어요. 색깔도 좀 선명하지도 않고 그게 좀 이상하다 해서 봤더니 흙 속에 이렇게 이게 탁 저기가 돼야 되는데 뿌리가 깊이 이렇게 이 뿌리가 지금 작년에 제가 분갈이 할때좀 잘라졌거든요. 요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. 이게 지금 하나도 저기 크지를 않았어요. 1년 동안. 분갈이를 다시 해줘야 될것 같아요. 희한하다, 진짜. 5층 탑이 왜 이렇게 잘안 크나 했더니 그렇다고 죽지도 않고 이렇게 크지도 않았어요. 1년 동안 똑같아요. 그냥 제가 사갖고 올때이 뿌리 모습도 그냥 이렇게 똑같더라고. 얘를 좀 말렸다가 이게 좀 작년에 분갈이 제가 심을 때 하고 똑같아요. 하나도 크지를 않았어요. 1년 동안. 그러니까 모습도 항상 이대로고 이게 탱탱한 맛이 없잖아요, 그죠? 조금 말렸다가 얘를 뭐 뿌리도 지금 상한 건 아닌데 왜 뿌리가 이렇게 안 크는지 모르겠어. 그냥 맨날 이대로예요, 맨날 이대로. 여기, 화분 속에도, 여기, 이렇게. 걸음이 많으면 이게 더잘 크는데, 적당한 것 같은데, 뿌리가 안 자랐는지 모르겠네요. 이렇게 말렸다가, 다시 한번, 이럴 때는 저기, 심어주는 것보다, 저기가 나을 것 같아요. 이 뿌리를 싹 씻어가지고, 저기 유리컵에다가, 그렇게 해주면은 잘 크더라고요. 그렇게 수경재배, 물꽂이를 해서 키워야 될것 같아요, 얘는. 물꽂이에서
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뿌리가 하나도 안 자랐어요. 그러니까는 색깔도 그렇고 1년 됐는데 맨날 똑같은 모습. 수경재배로 키워봐야겠어요. 오늘은 5층탑 1년 동안 제가 키웠는데 큰 게 아니고 그냥 맨날 그 자리였던 것 같아요. 물꽂이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뿌리가 하나도 안 자랐어요. 아, 감사합니다.